쭉 보면은 저 위에 나무 가지 사이에 동그랗게 보이는데 그 꼭대기에 보입니다. 자, 크게 확대를 한번 해서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이것이 바로 자작상황버섯입니다. 이야, 이것도 올라갈 수도 없고 지난번과 같이 한번 작전을 한번 펴봐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합니다. 수비 조건이 산의 방향이나 위치, 뭐 모든 걸다 보아도 상황버섯이 자랄 수 있는 여건을 충분하게 충족시키는 산인데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뭐 전임자들이 와서 다 따갔다고 그래도 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또 자라고 또 자라고 해서 유생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그 유생 자체도 볼 수가 없네요. 다음 골로다가 넘어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곳은 깜깜하게 높아 보였던 산 정상 옆에 산 능선이 발 아래서 보입니다. 이런 곳을 한발한발 내딛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한발한발 진짜 신경 쓰이고 다녀야 됩니다. 한발 헛디뎠거나 이큰 돌이 기우뚱해서 쓰러지는 날이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는 진짜 전화도 안 되고 누구 하나 불러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도 얘들이 이런 곳을 좋아해서 이런 곳에서 잘 자라는데 어째 이 분위기와 환경이 다 맞는데도 상황버섯을 만날 수가 없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아주 못된 것들만 자라고 있네. 많이 속상합니다. 지금 산 속에 저 아래 풍경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또 죽은 자작나무에 덕다리버섯이 잔뜩 달려 있습니다. 당뇨에 좋고 항암 효과래 약성을 보이고 있는 덕다리버섯이 아주 깨끗하게 밑면이 하얘야지 이렇게 약용버섯으로서는 아주 좋은 겁니다. 싱싱한 아이들이죠, 애들이. 이 아이들도 하나만 따가야 되겠습니다. 혹시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런 거가 있다는 걸 알려드려야 되겠기에 하나를 따보겠습니다. 보세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밑면이 하얗습니다. 말굽버섯하고 비슷하지만 이 아이들은 말굽버섯이 아니에요. 덕다리버섯입니다. 강원도 사람들은 참나무 영지라고도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자작나무 부러진 것도 항상 살펴보라고 한 것처럼 지금 이 밑에도 보이죠? 부러진 거에. 이 아이들이 상황으로다가 달려 있었어야 되는데
여기가 분위기가 아무튼 좋으면서도 안 좋았나 봐. 그러니까 상황이 안 달리고 이렇게 덕다리 버섯만 달려서 보이고 있네요. 자, 또 갑니다. 아, 황철 나무에, 황철 상황이 잔뜩 붙어 있는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제 자라기 시작한 지한 1, 2년, 2, 3년 이 정도 된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자라고 있는데, 이렇게, 넓적하게 자라는 게 아니고, 혓바닥을 내밀면서 자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설, 나무 혀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달려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 황철 상황은 술을 담그면은 그 담금 색깔이 진짜 너무 아름다워서 황홀할 정도로다가 그 빛깔이 나타내기 때문에 한 번들 소장하고서 담금주도 한번 담가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그 사이즈가 조금씩 더큰 것들이 있는데 이른 아침이라 보이지가 않네요. 여명이 밝아온 지 얼마 안 돼서인지 지금 아직은 숲속이 어두컴컴합니다. 지금까지 황철 상황 버섯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저보다도 상당히 높게 크게 보이던 나무들이 거의 저의 발 아래에 있다는 것에 한편으로 또 만족감도 느끼면서 저 건너편에 자작나무가 하얗게 보이는 것과 마치 지도에서 본 그림하고 아주 같습니다. 하지만 한겨울 속이지만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새파랗게 초록잎을 보이고 있는 이 아이들이 바로 관중입니다. 관중. 이제 서서히 이 아이들은 죽어가면서 이 밑에서 포자들이 퍼뜨릴 텐데 포자 퍼뜨린 흔적은 없네요. 요 부분이 내년에 다시 또 이렇게 돋아날 겁니다. 이게 올해 거고, 이게 작년 거, 그재작년 거, 이게 나이를 쭉 가늠할 수 없이 이속 안에 다 있어요. 이 아이들은 나이테가 없으니까는, 후후! 아직도 좀더 올라가야 됩니다. 산이 경사도가 상당히 높아요. 비탈길이 거의 한 70도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0도 이상이면 이상이지. 아따. 이곳에도 역시 관중들이 새파랗게 아직도 세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올라가는데 힘들다고 관중들이 모여서 응원하는 것 같습니다. 응원의 힘을 입어가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관중, 저기도 관중, 모두가 제 팬들 같아요. 관중입니다, 관중. 여름에 이렇게 보면은, 얼핏 보면은, 장식용으로 키우는 소철 같으죠, 소철. 그것이 바로 이 관중입니다. 관중들의 응원, 힘찬 응원을 받으면서 가파른 곳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산 정상에 거의 다다랐는데, 손시렵습니다, 손시려. 장갑을 끼고 있는데도 상당히 손시려워요.
아들이 아주 보기 좋게 쓰러지고 자라고 그러고 있네요. 쓰러진 자작나무에서 자작 상황도 보이고 일렵초도 자라고 있고 그러네요. 이미 죽어 있는 건데, 이렇게 쓰러진 나무들이 많이 있어야지 버섯이 보입니다. 여기 보입니다. 자작상인 보입니다. 말굽하고 같이 자라는. 말굽이 아니고 덕다리 버섯이네, 덕다리 버섯. 그리고 저 우자락에는 상황 버섯이 보입니다. 자작 상황이네요. 그러니까는 이 부러진 나무가 그래서 자작 상황이 달라붙어 있었네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하는 것처럼 쓰러진 나무도 다시 보자. 세월이 좀더 흘러야 될것 같아요. 아까 보인 것처럼 이렇게 상황버섯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저 위에는 이거 훌륭하게 잘 자랄 나무 같아요. 이거를 GPS에다가 입력은 시켜놔야 될것 같아요. 한몇년 후에는 꽤나 쓸만한 거가 한 대여섯 개 이상은 자랄 것 같습니다. 크게 한번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에는 뭉쳐서 자라고 있고, 날씨가 너무 흐려서 안 보이네. 여기는 몇 개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는 덕다리 버섯들이 많이 자라고 있네요. 이 나무가 고사를 했네. 그래서 아유 손시려. 지금까지 내가 찾던 산자락을 이제야 도착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둔기나무도 쓰러져 있고, 자작나무도 굵은 것들이 쓰러져 있고, 군데군데 병꽃나무들도 있네요. 좋은 그림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보도록 열심히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이 자락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힘들고 먼 곳을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별로 그렇게 탐탁치 않으니까 좀더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눈발이 내려서 쌓인 거가 녹질 않고 있네요. 쭉 보면은 마가먹도 보이고 병꽃나무 보이고 자작나무며 이런 데 다닐 때는 항상 눈 찔리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다리에 미끄러져서 골절 상을 입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다가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까는 조심조심 한발한발 내딛어야 됩니다. 오늘 운이 좋으면은 차가버섯도 구경할 수 있는 순간이 다가오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 다녀보겠습니다. 손이 많이 시렸습니다. 이곳에는 지난번에
들매곡가님이 알려주신 찌빡나무, 그러니까 눈측백나무라고 하는 나무들이 이렇게 많이 있네요. 저도 이게 그 나무가 옆으로다가 이렇게 자라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편백나무, 이렇게 쓴 나무는 측백나무 이랬는데, 아, 이 밑면이 다르네요. 찌빡나무, 눈측백나무가 맞는 건가? 뭐, 아무튼 뭐, 그렇게 알려주셨으니까 그렇게 익히고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올해의 첫눈은, 아, 오늘 이곳에서 밟아보는 것 같아요. 많진 않아도 눈측백나무 속에서 첫눈을 밟으면서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아직도 상황버섯이 안 보입니다. 좀더 깊숙이 더 들어가 봐야 될것 같아요. 아, 지금 자작나무에서 상황버섯을 하나 또 발견했습니다. 쭉 보면은 저 위에 나무 가지 사이에 동그랗게 보이는데 그 꼭대기에 보입니다. 자, 크게 확대를 한번 해서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이것이 바로 자작상황버섯입니다. 이야, 이것도 올라갈 수도 없고, 지난번과 같이 한번, 작전을 한번 펴봐야 되겠습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올라갈, 기술은 저한테는 없기 때문에. 이야, 참. 머리를 써봐야 되겠습니다. 준영이 오늘 신났습니다, 이거. 카메라로다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이쪽에서 보니까 하나가 더 달렸어요. 두 개입니다, 두 개. 아주 보기 좋고요. 쓸만한 게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다시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디 갔어? 여기 있네. 보이시죠? 이야, 아주 쓸만합니다. 이 머리 써서 진짜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 드디어 해냈습니다. 두 개가 저 밑으로다가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걸 찾으러 가기만 하면 됩니다. 아, 자, 감사합니다. 자, 이제 내려가서 찾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제 찾아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위에 달렸던 자작나무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나무입니다. 이 나무 저 꼭대기 위에 중간 부분에서 요 정도에서 달렸댔는데, 이것을 떨어져 가지고서 있는 거가 바로 이 아이들입니다. 야, 완전 황금덩어리입니다. 황금덩어리. 두 개가 같이 달려 있었는데, 아, 그래도 역시 버섯 보는 눈은 녹슬진 않았습니다. 이것만 해도 감지덕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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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도 또 떨어지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다 떨어졌을 때에는 진짜 찾기가 힘들죠. 진짜 자연건조로 다잘 말랐네. 약송자도 좋게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자작상황버섯이었습니다. 이곳에도 자작상황이 있는데, 이거는 배착형입니다. 배착형. 전부 다저 위에는 아주 한 두께가 2cm 정도는 될것 같은 거가 쭉 달려 있습니다. 이 밑에는 이제서 생성된 거고, 하지만 저는 배착형은 관리 다듬기도 힘들고, 신경을 안 쓰고 다음 분녀가 오실 때에 덜 섭섭하라고
아, 남겨두고 가야죠.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아까 박달 상황을 보고, 자작 상황을 보고서 시간을 너무 많이 끌었어요, 거기서. 이곳에도 자작나무인데 적다리 버섯이 상당히 A급이 달려 있습니다. 또한 배착형으로다가 배착형 자작상황 버섯이 엄청 많이 달렸어요. 배낭이 컸어야지 담아가고 그럴 텐데 구경만 하고 갑니다. 아이고 잘 생겼다. 이제 1200고지입니다. 해발 250 정도 내려오는데, 아주 죽을 똥싼것 같아. 마지막 남은 비상식량으로다가 에너지를 보충하고서 차 있는 데까지 부지런히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산행은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아직 겨울잠 잘 준비가 안 됐는지 다람쥐가 저돌 위에서 앉아서 뭔가 먹이를 먹고 있습니다. 너무 작아서 잘안 보이겠죠? 카메라 조종을 못하네, 여기 있는데. 제가 포즈를 취하고 이쪽도 쳐다보고 있네요. 하하, 참. 너 잠잘 준비 안 했냐? 들어갔습니다. 아휴, 진짜 멀다, 멀어. 이제 다 와가는데, 발가락이 너무 아픕니다.